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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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일단 저희가 그러면은 그 팀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본인이 좀 좋아하는 선수 위주로 그 이야기를 쫙 해주고 거기서 우리가 성능 픽을 좀 가져가는 그치. 게 가장 베스트긴 해. 저는 개인적으로 공격수에 조금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공격수 투자 좋죠. 요즘엔 격수 좋아야 돼요. 제가 좋아했던 공격수 뭐 앙리는 얘기를 안 하시니까 베르캄프. 베르캄프 좋지. 지루. 사실 지루는 좋아하긴 해요. 첼시 가서 아스날 조금 디스하고 그랬어도 저는 되게 좋아하는 선수였어요. 근데 지루는 기본적으로 느리잖아. 실력이 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선발에 쓰기엔 좀 느려. 근데 얘가 본인 실력이 좋은 걸 아니까 서브에 있으면 불만이 생겨. 그러니까 약간은 되게 다루기가 애매한 선수예요. 그래 좀 약간 그런 민수랑 동갑이야. 아 지루랑 86이야. 어 86이네요. 네. 86 애들이 다루기 되게 힘들어. 아 85로서 보면은 어 그치. 아, 당근이 형 왔네요. 이거 리얼 당근이 형 아니야? 어 진짜네. 그래? 진짜 당근이 형. 어 당근이 형. 내가 네 잡는다. 당근이 형 놀래지 마세요. 35. 역대급인 거야. 아니, 아까 한 뭐 7배 해도 잘 나온 거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야? 아니, 야, 이게 아까 그 믹슈가 그거 띄워서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아, 12인 패. 어.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분이 제가 붙을 사람인가요? 네, 어, 그래. 나중에 붙을 사람이긴 한데. 아,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 사람 여성분인데. 어, 덤벼. 이 사람이 2월 1일 날부터 현질한 사람이야. 어. 그때 18조에 현질 좀 했어. 아. 근데 우리 그냥 갑자기 38조가 된 거야. 아하. 레벨 6 지정 파워 슬라이. 지금부터 아스날 스쿼드를 한번 마치기 위해서 우리 봉우님이 한번 오셨어 이제. 오, 예예. 판단 중인데. 아, 큰일났다. 오늘 채팅창한테 많이 혼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아까 제주스 얘기했다가 채팅창 보고 살짝 상처받았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좋은데 왜? 좋아하는 공격수를 몇 명 나열해주면 어, 네. 그 중에서 쓸만한 애를 픽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 아스널. 아 이게 되게 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방배우 너무 잘하잖아. 일단 1번 양발. 양발이긴 해. 근데 이제 시즌에 비해 조금 비싸다는 게 있긴 해요. 어... 단점이라고 한다면. 근데 우리 돈이 근데 잘 뽑았잖아. 그것도 있어요. 저는 현역 때 본 선수는 아닌데 아스널 레전드 공격수는 이안 라이트입니다. 어 이언 라이트. 전 라이트도 좋습니다. 어 근데 나 솔직히 라이트 하나 들어가는 거는 모먼트 은카를 살 수 있어서 38조기 때문에 가능한 팀이 아닐까. 어 근데 저 좋긴 한데 써본 사람들이 다 아쉽다고 얘기는 해요. 아 그래? 근데 네. 솔직히 얘기할게요. 좀 가격에 안 맞긴 해요. 인정. 더 구력. 네. 온더블이 좀 섭섭해요. 아. 근데 여기도 약간 그리워해요. 맞지 맞지. 솔직히 네. 얘기하면 저는 그 얘기하는 걸 못 느껴요. 네. 왜냐면 이제 손이 감각이 둔해가지고 못 느끼긴 하는데.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유망주가 무슨 퍼터예요 여러분들. 인정이야. 무슨 얀라이트를 써 여러분. 어, 진짜 설마. 잘 모르신다. 설마. 앙으로 가나? 아씨 승리는 좀 야. 아 게임에서 안 좋아요. 아 게임에서 승리. 에 아이씨 어감이 뒤지네. 야 존나 비싸졌어 근데 재밌어, 앞이 아니, 진짜 재회 때문에 비싸진 거야. 아. 이거 이런 것도 한번 보니 근데 진짜 좋긴 해. 제주스는 어때? 그 아스날 좋아하는 선수는 참 애매한 선수입니다. 저 선수가 정말 애매한 선수. 아 애매. 저 선수 실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르테타 픽인데 쓸만하면 없어요. 아 쓸만한. 부상으로 없어. 아, 그리고 그래. 어제 같은 날 선발로 안 나왔다가 아유 잘하려나 넣으면 잘하잖아. 그래서 딱 다음 경기 선발하죠? 그럼 공 끌다가 슈팅 안 때리고.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선수예요. 정이 갈래다 또 안 가는 느낌이네. 어 좀. 그러면 공격수는 최애 픽으로 가시죠 그냥. 앙리 베르캄프 라이트 세 개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 좋다. 인정. 좋다. 그럼 라이트로 가자. 라이트로 가자. 이 라이트 하나 가시죠. 솔직히 아, 라이트 일단은 진짜 레전드입니다. 밑에는 그럼 베르캄프가 받쳐줄까요? 베르캄프 딱 좋은 딱이죠. 약간 처진 거. 딱 좋죠. 지금 다보르 슈키를 얘기한 거예요? 네. 야 그 사람 나이 몇 살인지 모르는데 슈키를 진짜 봤어요? 슈키를 아스탄에서 개똥 쌌어. 아스탄에서 슈키는 너무 안 좋았어요. 인정. 구단 가치 생각하고 좀 날개 쪽도 생각하면 굳이 양발 안 찾아가도 되지 않나? 아 너무 비싸. 너무, 너무 비싸. 비싸서 이거 에렌 정도만 쳐줘도 미패 감성이 좀 진하죠 지금. 아, 왠지 옛날 베르캄프야. 진짜 처진 공격수로 갈까? 가짜 공격수로. 오 괜찮지. 전술은 뭐 짜증나니까. 4-4-1-1. 자 그러면 윙 로시츠키 금카 있나? DC 금카 이런 거 잘 나와. 이야 딱이야. 있네. 근데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였어 원래. 스태미너도 높고 몸싸움도 좋고 밸런스가 좀 아쉽긴 한데 민첩성이 좋아서 이게 드리블 체감 하나만큼은 딱 초보들이 써도 얘는 좀 유독 빠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 히어로가 보니까 조금 더 비싼 것 같아. 얘가 좀 능력치가 좋나 보네. 제가 조금...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선수 하나를 꼽아라면 보통 로베르 피레스를 꼽습니다. 피레스. 근데 피레스 갈 거면은 여거 은카를 가야죠 사실. 근데 형님 이거를 이 돈 주고 사는 거는 안 된다. 골키파 접어버려요. 그래. 그러니까 나도 하긴 해야 되니까. 저거 사면은 히어로로 한번 가보자. 히어로로 알바 해버려 그냥.
어차피 가격 얼마 안 하잖아. 상한가 박아놓을게요 그냥. 상한가 걸어놔야 돼. 상한가 박아놓고 오른쪽에 트루사를 갔는데 매물이 있나요? 있네? 너무 비싼데? 16조? 너무 비싸다. 사카 좋아하세요? 사카는 지금 아스날 팬들은 대부분 좋아해요. 홈구 사카 이용도 비싸. 10조 정도는 아니야. 여기 세울 수 있는 선수 중에 네. 제가 그냥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선수는 제가 피레스담으로 좋아하는 선수는 산티 카솔라, 룽베리, 흘렙, 알렉산더 흘렙 뭐 요 정도를 좋아하는 선수로 꼽았었죠. 산체스는요? 알렉시스 산체스는 있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 맨유로 갔잖아요. 미키타리안이랑 스왑을 했습니다. 바꿨죠. 그래서 그럼 이제 사실 좀 영 안 땡기죠. 근데 지금 조용히 말한 형님들은 다 슈퍼남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스날이랑 엡쇼맨이랑 좀 안 친한 감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사죠 어사. 네. 융베리 금카 쓰면 나쁘지 않은. 융베리 어때요? 에덴 금카 정도 쓰면 융베리 스탯 좋다. 좋아, 융베리 스탯 좋아. 야 알짜다 알짜 진짜. 그리고 융베리로 골라면 나중에 뭐 제가 헬빈클랜 팬티 입고 시키 뭐 브라센티 세레머니라도 하면 근데 솔직히 이거 두 개 비교하면 피레스가 좀 더 낫긴 하다 스탯이. 저게 무패 즈음에서 유니폼이라 저 좋아하는 그때 느낌이긴 합니다. 피레스 가시죠? 피레스로 가시죠? 피레스 좋은데? 그리고 솔직히 트로사르 나 정도 없어. 나 그런데 이 친구 추천하려고 그랬었는데 누구요? 수미로? 윌로? 라이스는 제가 지금 현역에 있는 선수 중에 누가 제일 좋냐? 그럼 라이스입니다. 제가 맨유 3-1로 잡는 거 직관에만 런던 갔을 때 라이스 골 넣는 거 보고 왔잖아요. 140! 에너지이저! 이 정도면 개 정력가 아닙니까 진짜? 이 정도면 4억 마리 정도 나오죠 형님? 나오죠. 예, 4억 마리 정도. 4억 마리. 보통 남성이 7회에서 8회 정도인데 10회 이상 가는 그럼 지금부터 스톱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좀 30조에 지금 이제 9조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한 1조 정도가 남아요. 맞네. 10조 남네. 10조. 자, 이제부터가 좀 숙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금액적으로다가 조금 아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약간 이 자리는 이제 뿌띠 비에이라. 뿌띠 비에이라. 뭐 그쪽이 좀 근본 라인업이죠. 토마스 파티 이 새끼는 내가 한번 잡아줬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개잘하거든요. 개잘하는데 얘는 없는 선수예요. 부상? 야 스탯 왜 이렇게 좋아 이거? 존나 좋아 진짜. 봐봐 저게 은간호 페이스잖아요. 근데 공을 존나 예쁘게 차. 맞아 라이스는 귀공자처럼 생겼는데 진짜 개처럼 뛰잖아.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진짜 예쁘게 차요 공은. 뿌띠가 제일 낫겠다. 미패나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격이나. 그리고 아스날이 수비수가 진짜 비싸 금카가. 말 안 되게 비싸. 현역 시즌 애들이 좀 쓸만하다 보니까 그게 금카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아하.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본이 중요하다. 근본. 근데 근본이 극단적으로 좋은 선수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게 솔캠벨이거든요. 제가 반통수 하지만 솔캠벨을 따라올 순 없어요. 유스 출신의 주장인데 FA로 갔어요. 그것도 전날까지 몰랐어. 사람 아니에요. 폐륜 그런 거죠? 네, 사람 아니에요. 천인공갈. 근데 그리고 나서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아스날을 떠나갈 때 멤버한테 해외로 갈 테니까 FA로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해외로 가라. 그런 다음에 포츠머스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멤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포츠머스가 잉글랜드 나라가 아니라 해외인 줄 몰랐다고요. 비아냥을 거린 거죠. 멘탈이 이상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좋아한다고 했어. FA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맞아. FA 진정한 FA의 대가야. 맞죠? 그건 맞아요. 야 근데 스탯 좋아. 잘 빠졌어. 진짜 스탯 FA. 좋아. FA 야 예술이다 스탯. 야 이런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니까 재밌다. 이거 진짜 스쿼드 맞추는 거다. 지금까지 스쿼드 맞추는 거지 제일 재밌네. 야, 이래서 축구를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벤 화이트는? 저는 베나티 존나 좋아. 애가 페이스가 옛날 아스날 페이스거든요. 제가 볼 때 돈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기도 해 우리. 너무 보고서 돈 안 되는 것도 바꾸면 되죠. 와 이거 빨리 짠 다음에 그 판다비 개바르고 싶다. 와. 네, 이거 누군지 저 본 적도 없는 분이면 미안합니다. 네네네. 어쨌든 여성분이니까 갑자기 보고 싶네요. 예. 무식이 막 예를 내려야 돼 지금. 나이스. 얘 너무 비싸. 효부 봐서? 예. 3조 때 4조 때였으니까. 형님 눈 살짝 실눈 한번 떠보실래요? 빨간색 비슷하죠? 너무 벌건디야. 언뜻 보면 풀백은 답이 사실 거의 정해져 있는 수준 아니에요? 정해져 있죠. 왼쪽은 그래? 얘는 너무 짜치죠. 그래도 코를 가야죠. 이거는 몽크리시야. 이게 아스날이에요? 저 0405 것 같은데. 비에이라를 센터백에 써도 돼? 비에이라는 실제로 센터백에 서진 않아요. 그치. 근데 게이밍 걸 감안했을 때 저는 그 정도는 이러면 이제 여기만 C1으로 바꿔주세요. 없어가 된다. 팀 너무
매력적인 느낌. 아, 낭만이 가득하다. 어,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무조건 할 수 있죠. 와우. 제가 좋아하는 선수도 많고. 소리 있는 스쿼드. 네. 네. 지금 여러분들 다 완성된 거 아니고요. 캠벨은 금카 1바 걸어놨고요. 그다음 로시지그 1바입니다. 이 두 개 금카 들어올 거고 여기는 이제 7카 사면 끝나요. 그렇죠. 예. 약간 이거 초반에 어떤 전술로 가는 게 좋을까? 아, 근데 나는 또 추천하는 게 요즘 상현이가 쓰는 LSRF. 4-2-2-2. 왜냐면은 베르칸바가 사실 공리보다는 처진공 역수죠. 그건 맞죠. 맞아요. 그러면은 그게 맞지. 그리고 실제로 아스날 그 예전에 벵거의 4-4-2가 좀 디테일하게 보면 4-2-2-2에 가까워요. 어, 진짜요? 네. 아. 그러고 나서 웃긴 건 줄 알아? 네. 여기서 스팀 맞추고 갔거든. 어. 팀의 근본 싹 바꿔서 이상하게 쓰고 있더라고. 후보로 갑자기 1-2-2-2. 나노 단위로 실수하는 것만 쳐다보려고 그러면 축구 보기 좀 짜증나. 맞아 맞아. 네, 좋은 거 위주로 보는 게 편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골을 넣는 그 장면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건 없습니다. Nope. Nope. 이 사람이요? 네. 네, 이분 일단 들어오셨고 이분은 레버쿠젠이라네. 레버쿠젠입니다. 오, 요즘 좀 축구 좀 보시는 분인가? 비르츠, 발락, 소니. 첫 번째 경기 한번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단계죠? 네, 그쵸. 1단계, 1단계. 오케이, 왜 이렇게 플레이가 짜임새가 있냐? 이제 선수들한테 함부로 말 안 해야겠다 하고 있거든요. 오? 오, 크로스. 자, 피레이를 특히 이제 크로스를 조금씩 합니다. 아하. 오? 됐어. 어? 방금 이거는 그냥 S로 줘도 될 뻔한 걸 좀 개겨줬어요. 오, 근데 수비라인 잡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거 황대근이 이거 해가지고 그때 200만 원 꼴 것 같은데. 아 진짜? 제 도현이 형이랑 그 이후 그 의절했습니다. 왔다. 커닝슛! 와! 과비. 근데 수비가 그래도 지금 오 좀 되게 짜임새는 있었어. 아니 되게 좋은 게 막 달라들지 않는다. 오. 어이. 어? 분명 방향이 안 돼. 예예예예. 저희한테 미안. 그죠. 네 중계 좀 할래요? 아니 괜찮습니다. 오. 자 발라. 로또비. 우와! 로드비! 오! 역시 시몬! 야, 시몬이 형! 지금 너? 위험한데? 오. 어, 이분 긴장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슈팅! 슈팅! 아, 이거! 아이씨! 혹시 채팅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하죠. 제가 그거 하는 거 전문이거든요? 겜세임. 네, 제가 키보드 오리오 출신이라. 네.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 왜냐면 다 침투시키고 그리고 왔다. 뭘 할지 아는데 손이 안 가는 것 같아. 맞지. 라이스 라이스 라이스. 아이씨. 조현이 형 좌우로 자기가 같이 움직이는데. 아이고. 아. 얘 제트 좋지 않아. 됐다. 아까비. 아까비. 네. 아 하고서 정확하게 어, 지금. 입력관 딱 들어갔는데. 얘 때려도 돼요. 아시아. 아씨. 벨카부 슈팅 좋아요. 때려도 돼요. 그렇죠. 와. 야 그니까 이게 왜냐면 모든 사람 다르다니까 눈빛이 진짜 달라. 어, 근데 맞죠? 진짜 당분이 형 긴장하셔야 되겠는데? 그건 너무 미안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한 방으로? 수비 이게 커서 딱 바꿔주는 게 오! 아 지금 좋았네. 흘려졌어. 잘 가라. 아 누구야? 오 잠깐만 상대는 중거리 발락인 거 같은데요? 아 발락 아 팀대전 아닙니다. 체력이 이겨놔야 되는데. 어? 어? 어제 굴러서 뭐 하는 거예요? 어? 때려도 되고요? 아! 조윤이, 혹시 추첨에 죽는 병이 걸렸어? 아, 승부차기야. 승부차기는 할 줄 아세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 네. 승부차기는 우선은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슈팅 게이지를 채워야 돼. 아, 제가 게이지를 채우고? 게이지를 채우고 나서 좌스틱으로 움직여서 방향을 정해야 돼. 아, 오케이. 됩니다. 채우고 방향. 그렇죠. 움직여요 동그라미가. 그렇지. 그다음 스탑. 어? 야! 아 오케이 알았어. 어. 어디까지 가? 다이빙 우스틱. 단추가 좋아. 어? 형 뭐 아웃사이더야. 야 왜 이렇게 BJ 갈팡질 빵이야. 너무 너무 와리가리인데. 딱 갖다 놓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럼 가운데 이렇게. 걱정인데요 이거? 전주도 좀 센스인데? 와! 우와 무서워! 우와! 그러면 끝 아니에요? 그러면 끝? 뿌띠가 대대손손 PK가 후지기로 생각하는데 진심.
와!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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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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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단계 우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붙자. 이 와중에 캠벨 사줬습니다. 8급이다, 8급. 이분도 구단같이 25점. 현영 레알이네. 근데 거기다 호날두 부분이 좀 떨어지네요. 현영 레알인데 호날두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할만할 것 같아요 형님. 해보자. 아까 그 슈팅할 때만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확실히 살아났잖아. 올렸다 됐다. 오. 헤딩 바로. 뭐야 까비. 안돼. 그렇지. 아, 확실히 피디님 특정성 일단 올리고 보는 진짜죠. 근데 저렇게 뛰면서 올리면 잘 안 들어가. 아, 오케이. 걸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뭐야? 아웃이. 좋았다. 까비. 와, 근데 시야 너무 좋아졌는데요? 이번 판은 약간의 스루 패스를 활용한 공격 패턴을 가져가고 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왔다. 때려도 돼요, 형님? 와, 근데 이거 까비. 야, 진짜 뭔가 진짜 핫뜻이 아쉽다. 양념이 진짜 아까웠네. 빌드업도 솔직히 나쁘지 않다. 드리블은 드리블로 걸으면서 마무리 됐다. 우와, 한 번 더. K리그 해설 캐스터가 조선이야. 아, 뭐 앉아. 왔다. 우와, 설마 제드디 K리그다. 우와. 우와. 야, 이거 지금 광배우가 광배우도 엥 이런 거 꼴이야. 저 이거 못 봤어요. 이야. 우와. 우와. 설마? 이야? 이거 뭐지? 우와. 때려. 아. 야, 진짜 슬램 맞다. 와, 뭐야? 슬램 댓글 왔다. 우와. 데이지 기가 막혔어요, 형님. 와. 나이스. 수로패스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만. 야. 야, 일단은 2연승입니다. 와. 다음 상대는요. 네. 야무지입니다. 야무지. 야무지. 이 사람 잘합니다. 신사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마저 잡으면 지금 사실 그러니까 레벨로 따지면 지금 3단계까지 잡는 거예요. 좋다. 올랄라. 야, 오, 과감하긴. 오. 그래, 가자. 달려보시죠. 피네스는 크로스타이 개 야무지잖아요. 걸으면서. 그렇죠, 마무리. 아, 크로스는 서서. 빅딩은 왼발. 우와! 야! 이게 지금 거의. 됐다. 아씨. 와! 와! 아니,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형님? 우리 와이프도 컵에. 뽀뽀라. 까비. 아, 힘이 좀 올라온다 아닙니다. 이거 설마 다 깨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오른발 좋아요. 이야! 이리가 이 케이리. 야, 오른발이 좋아. 아니, 나 지금 뒤 때릴 줄 알았어. 저도요. 이거 뭔데? 아니면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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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 이거 그냥 때리네. 얘는 양발이에요. 와! 까비! 아니! 수비가 말이 안 돼. 피리니 수비가 절대 아니야. 고동이 있어서. 와! 와, 좋은데? 와, 좋다! 가다가. 우와! 우와! 예술이 와. 아니, 여기 티어까지 닦으면 진짜 끝판왕 나와야 돼 이제. 아, 와. 반대 나이트 오고 있습니다. 됐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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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밌다. 재밌다. 지금 재밌다. 지금 재밌다. 우와, 너무 잘한다. 재밌다. 재밌어. 아, 재밌네. 오, 이거 왜 자꾸 우리는 나 아무. 어이. 오, 좋게. 야, 무표 우승이다. 예. 봐요. 다음에 한 번 또 해요. 그럼요. 언제든 불러 주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기 주원 형도 네. 팀 맞춰 준다고 하라고 하셨어요. 아,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